자기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통신 및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성능이 좋은 기기를 우리 어른들보다 노인 세대보다 훨씬 더 빨리 접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현대사회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네, 아이들은 방과후 교육이다, 맞벌이 가정이다, 그리고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니고 작게 사는 소규모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 또한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은 24시간, 하루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특별히 자유로운 시간이 줄어들고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나홀로족이 많이 늘죠.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은 1인 세대를 위한 음식점이 요즘 뜨는 대세입니다. 보면은 80% 이상 가까이가 나를 나홀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현대의 이기적인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이제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또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방과 후에 혼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도 집단으로 나누어서 행동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은 혼자서 고독한 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놀이공간이나 놀이도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들판에 나가서 산이나 들러 놀러 나가고 놀이도구 또한 나뭇가지나 돌멩이 해서 비석치기라든지 자치기 이런 걸 얼마든지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뭡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 오프라인 면대면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아이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부터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들이 많이 쓰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애플 사용이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앱을 한번 볼까요? 2018년 2월 기준으로 인해서 카카오톡이 1위였다가 뛰어넘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요즘은 아이들한테 너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에다 물어봐? 네이버? 그러면 9세대. 뭐 어디에 물어? 그냥 영상으로 바로 접근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겠죠, 아이들은. 자, 그래서 10대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다른 앱 쭉 해서 다 퉁 쳐도 76%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상에 몰입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서는 인기 있는 유튜버가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허팝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봤는지요? 이 사람은 구독자 수가 벌써 230만 명 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에서 쓰이는 도구, 음식물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실험을 직접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영상도 제가 봤는데 어마어마한 풀장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미끈미끈한 액체를 넣고 통으로 뒤집어 쓴 다음에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계속 방송을 합니다. 리얼하게 자기가 직접 실험 도구를 만들고 제작하고 들어가서 실험까지 하면서 그 모습의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대리만족감, 내가 뛰어놀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대신해준다는 것에 의해서 대리만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책도 냈습니다. 그리고 도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방송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18년도에 초등학생들이 뽑은 닮고 싶은 사람 인물 4위에 속합니다. 5위가 누군가 봤더니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거죠. 4위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 도띠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연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주로 게임과 소소한 일상을 콘텐츠화해서 그리고 구독자가 소통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내장된 로봇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로봇을 통해서 우리 생활 모습이 대체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이냐. 저쪽은 일본 장면입니다. 체조 로봇 타이조가 앞에 있고 노인들이 씩씩하게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부터 체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람 쪽으로 다가오는 걸 저는 접근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물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심리치료 로봇 8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계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어느 선에서 막힐 것입니다. 인문적으로 휴머니스트로 기계를 접근하다 보면은 아, 인공지능 또한 우리한테 다가오는구나. 타이저? 아, 이거는 8호? 각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우리 성수도 이마트에 등장했습니다. 쇼핑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페퍼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동영상을 봤더니 대답을 곧잘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내장되어 있는 것에서 질문하실 경우에는 또 잘 애둘러서 피해갑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친구들하고 접근을 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마트를 홍보하는 회사였겠죠. 네. 이거는 외국에 있는데요. 스타일링 크로싱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봤더니 움직이는 AI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인데 가만히 있던 도로가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서면은 횡단보도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보도블록에 섰을 경우에는 그 폭 자체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길을 건널 일이 아닌데 공놀이 하다가 공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빨간색 선이 쫙 그어진과 동시에 그 주변 도시 시스템에다가 퍼트려줍니다. 지금 위험신호가 있으니까 접근을 서서히 하라든지 이런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인공지능 횡단보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어디서 나올까 봤더니 횡단보도 주변에 있던 설치되는 카메라가 있죠. 그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을 컴퓨터가 신경망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가능하게 연출을 합니다. 이것이 오게 된다면, 만약 이게 현실화 된다면 제가 보기에 횡단보도 내에서 적어도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는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는 저는 이제 산업혁명에서 몰고 올 직업세계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일자리입니다. 앞에서 강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량 실업이겠죠? 어쩔 수가 없죠.